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그 현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5,700여만 원 늘어나는 등 공직자들 대부분의 재산이 불었습니다. 또 눈에 띄는 점은 장차관급 4명 가운데 1명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먼저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18개 중앙부처 장차관 41명 중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등 11명이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국토부는 재산 공개 대상이 된 25명 중 7명으로 28%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손병석 제1차관은 강남구 대치동에,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. 청와대도 장하성 정책실장이 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공개 대상 53명 중 16명이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들의 강남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. 강남 3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8명인데 총 국회의원 293명 중 74명이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. 자신의 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정책이 변형될 수 있는 위험성 요소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이번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1,711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4,700만 원입니다. TV조선 강동원입니다.